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집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.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, 낮에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하늘에 간간이 구름만 지나겠지만 낮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으로 천둥, 번개가 치면서 강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정도입니다.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고 하늘엔 구름 많겠습니다.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.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. 주 후반부턴 다시 장맛비가 예상됩니다. 요즘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잠들기 두세 시간 전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. 또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몸에 열을 식혀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폭염과 열대야 건강하고 현명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.